지난 4.15 총선 서동구 선거구에서 승리한 안병길 당선인. 안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당선 이후 의정활동 준비에도 바쁘지만 틈틈이 지역을 돌며 듣게 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정활동의 길잡이가 되고 또 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. 원도심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인 그런 지원 체계인 우리 그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공동시장 현대화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.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안 당선인은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해양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할 뜻을 비쳤습니다. 무엇보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입장입니다. 최악으로 평가되는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 당선인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년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. 그래서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뭔가,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. 안 당선인은 또 제주와 세종시처럼 부산을 어업과 항만 재개발 분야에서 별도의 자치권을 갖는 해양 자치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.